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원칙 같은 게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도 진행형입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특히 첫 번째 위기가 중국인들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중국 눈치 보느라고 상당히 망설였는데 제주도는 공항 항만이 국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비자 입국 중단을 바로 결단을 내려서 정부에게 촉구를 해서 결국은 실현을 시켰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고비를 막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신천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빨리 이것을 다 조사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신천지 간부들하고 바로 그냥 담판을 지었습니다. 집단적인 매도나 개인정보의 유출 때문에 2차 피해 때문에 다들 협조를 안 하고 거짓말하고 도망가니 우리는 그 명단이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비밀유지각서를 쓰고 거기에 전화하고 그 당사자들하고 전화하는 과정을 당신들이 와서 입회 감독을 해라.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날 대부분이 끝났고 연락이 안 되거나 상대방이 전화 안 받는 사람들이 이틀째 과제였는데 신천지 간부들이 다 문자 놓고 통화를 해줘가지고 저희 이틀 만에 전수조사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다 찾아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조사를 끝내고 방역 역량을 그 다음으로 돌릴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수도권에서 어디 쳐들어가고 뭐 막 그런 게 벌어지더라. 그때는 우리는 신천지는 제주도는 이미 정리가 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뭐랄까요? 어떤 설득과 타협, 상대방과의 그런 그 신뢰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이 중요한 우리의 방어 시스템인가 이런 걸 느꼈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제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그래서 우리 의사들, 우리 보건 전문 인력들 처음부터 도지사가 직접 진두 지휘하고 주재하는 전문가 회의 그리고 현장 지휘 회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전적으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산이고 공항의 발열 체크고 아무튼 대한민국에 2주, 3주 뒤에 도입된 것들이 대부분 제주도에서 먼저 채택됐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믿고 현장에다 힘을 실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병풍 역할을 해주는 이게 위기 시에는 중요하지 않은가. 제가 아마 그 정도가 제가 느끼는 핵심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철통같이 지키면서 K-방역의 모범을 끝까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